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?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.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피곤했어요. 다리가 아프니까 막 짜증도 나지만 걷기를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억지로 그거를 마치느라고 많이 애를 썼어요. 한번 검사를 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 기초라고 하더라고요. 그녀를 괴롭힌 질병의 정체는 노화질환 중 하나인 골감소증. 아직은 40대였던 당시 뼈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기며 영양관리에 힘썼다는 그녀. 골다공증 좋아지라고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많은 걸 섭취했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다리가 막 뼈꺼정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황당해서 병원에 또 달려갔어요. 그랬더니 당독소가 쌓였다 그러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아주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. 흔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혈관노화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당독소가 어떻게 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? 뼈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 혈관들은 뼈의 생성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데요. 당 독소에서 뿜어내는 염증으로 혈관이 손상되고 노화되면 뼈에 적정량의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뼈에 구멍을 만들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. 실제 뼈 사이사이는 촘촘한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때문에 당독소가 뼈속 모세혈관을 손상시키며 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. 게다가 당독소가 뼈에 치명적인 또 다른 이유. 튼튼한 뼈를 위해서는 조골세포가 잘 생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독소는 세포에 닿기만 해도 손상을 일으키는 일종의 좀비 독소이기 때문에 조골세포를 노화시키고 파괴해 뼈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 결국 골절까지 유발시킬 수 있어 뼈 건강에 당독소가 치명적인 것입니다. 무엇보다 노년기의 뼈 건강은 사망과도 직결된다는 사실. 실제 고관절이 골절된 50대 이상 남성 5명 중 1명은 1년 내 사망한다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. 우리도 모르는 사이 뼈를 갉아먹으며 급기야 생명까지 위협하는 당독소. 사실 구운 고기뿐 아니라 당 성분이 많은 과일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당독소를 쌓이게 만드는 나쁜 식습관 때문에 그녀의 뼈 건강이 더욱 악화됐던 것인데,